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갑자기? 아니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렇군요. 명음 씨는 첫사랑이 언제였나요? 저는 첫사랑이 끝사랑이죠. 어디 자기는 던져놓고 자기 빠져나가라고. 넌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첫사랑을 언제로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그 꼬마 때도 왜 좋아하는 같은 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첫사랑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호감을 가졌던 것을 첫사랑으로 칠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그것과 그런 단순한 호감과 약간 정말 되게 좀 큰 감정의 그런 크기, 뭔가 사랑 같애라는 걸 구분할 수 있게 됐을 때의 처음을 첫사랑으로 볼 것인가? 이 기준에 따라서 첫사랑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사실 첫사랑을 그게 이제 기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음 씨도 뭐 이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어요. 첫사랑에 대한 기준이 엄청 허술한 것 뿐이겠지. 그냥 대충 아니, 나 첫사랑이라고 쳐 이런 거. 아니, 허술한 게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깊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평생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첫사랑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봐. 이건 기준의 문제야. 그러니까. 첫사랑과 되는, 첫사랑이,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건 어디까지나 마음먹게 날렸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거의 남자밖에 안 봐요. 그렇지. 그래서 난 아직 첫사랑을 안 해봤어. 역시. 욕 먹겠네. 우리 둘 되는 다,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욕 먹을 것 같아. 괜찮아. 어차피. 남자 성비 97%의 채널에 자 여러분 아직 첫사랑 안 하신 겁니다. 괜찮아요. 맞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예요. 네 어딘가. 그래서 나중에 네가 첫사랑이었어 이런 얘기를 해도 네. 이제 자기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얘기를 시작한 거지? 아무 의미 없잖아. 아니 네. 첫사랑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약간 꿈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첫사랑? 그러면 처음에 내가 사고 싶었던 기타?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다가 첫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딴 데로 흘러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 기타가 인우 씨의 그 드림 기타였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첫사랑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정말 드림 기타가 이것도 정말 많이 바뀌는 게 왜 어렸을 때 내가 진짜 와 나 저거 기타 갖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나중에 내가 기타를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다음에는 바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이 말은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던 여자랑 나중에 좀 여자를 좀 만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여자가 별로였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렇다 그렇게, 그렇다 치자. 그렇게 하자. 그런 걸로 해. 뭐 여기서 내가 아니라고 해명해봐야 뭐 어따 쓸 거야. 아, 그럼 그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기타에 대해서 모를 때 내가 생각하던 드림 기타와 내가 조금 알게 된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그 드림 기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처음에는 약간 그냥 어떤 환상, 나의 이상 그리고 뭔가 되게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실용적이 아닌 관념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드림 기타를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와 난 저게 너무 멋있어 저걸 갖고야 말 거야 근데 그게 왜 좋은진 잘 몰라 이런 느낌이라면은 조금 더 기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드림 기타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실용성과 어떤 활용도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갖고 싶음까지 좀 종합이 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느낌의 이상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814는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실용적인 이상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준이 바뀌어도 바로 이상형에서 벗어나게 되는. 아하. 저는 지금 814가 드림 기타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814를 봤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동일 가격대 옵션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동일 가격대 옵션이 또 그렇죠? 달라졌잖아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도 많이 나왔고 814는 그때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지 사실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다.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가장 네 합리적인 그냥 선택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있어서는 드림 기타는 아닙니다만 한때 드림 기타가 될 만큼 정말 좋은 기타로 정말 뭐랄까 추천드릴 수 있는 맞아요.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14 기존에 나왔던 814들 한번 볼게요. 결국엔 첫사랑은 뭐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이 뭐 하든 소용없어. 자,
자, 2018년도에 브이브레이싱이 처음 적용된 그 모델. 그 전에 브이브레이싱이 적용되기 전 모델들도 사실 되게 점수를 잘 받긴 했어요. 사실 제가 드림 기타로 생각했었던 건 그때였고 2015년 이럴 때 그 엑스브레이싱일 때 벌써 6년 전이다. 네, 그게 막 그때 뭐 9점, 10, 10점 막 이렇게 나오면 펜트하우스 대리석 없이 기억나시죠? 맞아요. 기억나요? 그 어탐 시즌2 같이 시작했을 때. 네, 맞아요. 그때 근데 지금 이제 브이브레이싱이 적용된 2018년도 때 브이브레이싱 길을 찾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빈티지 옵션에서 9.5, 9.5가 나온 게 18년이었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8.16을 저희가 한번 더 했어요. 8.16 시 이때 빌더는 매콤하다. 저는 빌더스 에디션이었구나. 네. 센 애들 모아놔도 얘가 반장해서 8.0, 8.0, 609만 원이었거든요. 요거는 뭐 사실 기존의 그 그냥 기본 모델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닌데 어쨌든 브이브레이싱이 적용된 이후로 조금 더 날개를 탄 느낌이 들긴 들었죠. 그리고 그때 그 아시아 총괄 매니저 앤디 런드 맞아요. 와가지고 같이 저희가 그 브이브레이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도 확실히 이 하이엔드 라인은 브이브레이싱 이전과 후로 많이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당연히 브이브레이싱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814C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이죠. 인디언로즈드의 시트카스 프로 스탑이 올라가 있는 뭐 절대로 지지 않는 심지어 잘 만들었어. 네, 필승 조합. 그럼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575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4cm, 무게는 2.20kg. 두께는 108mm, 구프레 뒤뜰레는 76mm, 그리고 그랜드 오디터리움 쉐입입니다. 상판에 시트가스 프로스 올라가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 이게 글로스 피니쉬가 바디에 세팅 피니쉬가 4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로피컬 마호가니네, 그리고 스모크드 니켈 헤드머신. 오, 멋있네요. 스모크드 니켈. 이뻐요. 네. 블랙 터스크 너트 미카르타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 44.45mm입니다.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지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프렛, 익스프레션 시스템 2 픽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8 그대로예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샤방샤방하죠. 아주 좋아요. 군더더기가 없다는 느낌이 좀 있죠. 샤방샤방하면서도 그 깊이감과 그런 맞아요. 어떤 내공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어떤 포근함의 그런 하이의 여러 가지 배음과 감동도 있고 정말 진짜 좋은 소리의 전형적인 사운드.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찍어낸 듯한 느낌. 네, 정말 이게 좋은 소리야 이런 느낌. 맞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좋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뭐 914도 있긴 있지만 914가 대표라고 하기엔 914는 조금 더 뭐랄까 그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면 콘셉트카처럼 약간 과하게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고 테일러의 그냥 이게 테일러 소리다라고 하는 걸 하나만 딱 꼽자면 얘예요. 사실은 814의 사운드가 테일러의 가장 대표할 만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테일러 그 자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사운드입니다. 소리 정말 좋네요. 좋네요. 앰프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브이브레이싱과 ES2의 진짜 큰 업적이에요. 소리 좋죠. 브이브레이싱 전에 이제 그 테일러의 한계가 뭐였냐면은
푹 꽂았을 때 앰프 소리가 별로 아, 안 맞아. 좋았다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 꽁꽁거리는 소리와 그 미들의 억셈과 이런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정리정돈을 해야 됐었는데 그 브이브레이션과 ES2가 이제 밸런스를 딱 잡기 시작하면서 푹 꽂고 쳐도 좋은 기타로 그때부터 이제 이미지가 바뀌었죠. 조금 이제 사운드 정리한 걸로 다시 한번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항상 쓰는 고 톤으로 앰프에서 미들 깎고 여기서 하이 깎고 로우 살짝 올리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들어볼게요. 감동이 있죠. 테일러는 이 소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꽁꽁거림도 많이 없어지고 아 소리 좋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이 57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썼던 그런 공방 기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은 공방 기타 같은 경우에 무조건 그게 더 양산형 기타보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음흠. 거기에 개성이 되게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그 개성을 잘 다루고 나랑 케미가 좋다라는 확신이 없이 잘못 샀다가는 되게 안 맞는 옷을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테일러나 깁슨이라든가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검증되고 검증되고 정리되고 정리된 정말 그렇죠. 그 전형적인 기성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함을 가져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누가 해요. 입어도 괜찮다. 맞아요. 일단은 누가 입어도 괜찮다. 비싼 기성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방 기타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기준이 뭔가 들을 때마다 잘 안 서고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오히려 같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정말 정리정돈이 되고 된 안전함을 구매하시는 것도 그렇죠.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포인트에서 814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으흠.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수많은 다른 레퍼런스들이 생기면서 맞아요. 이게 드림기타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뿐이지 814가 저에게 더 이상 안 좋게 들린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에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좋아요. 기타입니다. 네, 그냥 다만 이제 다른 그런 공방 브랜드들의 이제 뭔가 관심이 여지가 생기면서 여지가 생겼어. 이 같은 500만원대 이제 옵션이 많아진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마저 연주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드리프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제 뭐 워낙에 다채로운 표현력이 필요한 그런 연주곡인데 확실히 파이어스타? 아, 표현력이 좋죠 이거. 네, 엄청. 제가 이제 강약 조절을 조금 해서 쳤는데 그게 잘 들어가요. 네. 네. 그럼 뭐 강약의 표현 그리고 이런 뭐 태핑 사운드, 네. 뭐 거기서 막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배음들과 뭐 슬라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아 좋은 기타로 쳤구나라는 게 물씬 드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원래 맛집은 이곳저곳 많이 이제 분점을 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장 맛있는 곳은 본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814는 테일러의 본점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테일러의 딱 하나의 모델만 대표로 꼽으라면 저도 주저없이 814 CE를 꼽을 것 같습니다. 저는 814가 한때 왜 저의 드림 기타였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또 다시 너무 멋지네요. 아, 첫사랑이요? 그래서 한줄평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처럼요. 네, 점수를 뜨면 9.0, 9.0.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전혀 다른 스타일의 기타로 그렇죠. 깁슨입니다.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39 J55. 아, 완전 옛날로 돌아갔어. 완전 옛날로 돌아갔어. 너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육각이다. 야, 이 재밌겠네 이거. 네, 극심한 온도 차이를 느껴보고 싶으신 여러분들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말 안 듣는 기타의 대표 네, 깁슨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